왜 오마이가 출입 정지를 먹었냐? 그것도 말도 안 되죠. 원본을 공개했다고? 아니죠. 자기네들이 가공된 기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검찰 옹호할 수 있는 기사를 못 썼기 때문입니다.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가 여러분들 오마이뉴스가 지금 현재 검찰 법조 기자단에서 1년 정직을 1년 출입을 정지당했죠. 왜 그럴 것 같아요? 여러분들 판사 사찰 문건 원본 공개한 오마이뉴스가 1년 출입 정지를 먹었습니다. 이건 당연히 기자들이 이 자료를 이완규 변호사로부터 받았고 본인들은 이거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. 근데 오마이가 원본을 공개했기 때문에 1년 출입 정지를 당했다. 뭐가 이상하죠? 여러분들 잘 좀 한번 보여주세요. 그 1년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? 어떻게 보면 이게 원본 공개하는 게 맞죠? 쭉쭉 넘겨주세요.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뭐 판사들의 성향, 세평, 어떤 출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겁니다. 됐어요? 네. 그러면 왜 오마이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원본을 공개를 했는데 왜 정지를 먹었냐? 저거를 공개할 때 이완규 변호사나 검찰에서는 원본을 공개하지 말라는 원칙은 마사지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자료를 주면서 기자들에게 데이터나 그래프 같은 거를 그려갖고 원본이 아닌 이거 봐라. 저 원본이 없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마사지를 하면 이게 무슨 사찰 문건이냐로 둔갑시킬 수 있거든요. 사찰이 아닌 걸로 그래픽이나 온갖 기술을 동원해 가오. 그렇죠. 이해가 가시죠? 저게 원본이 공개가 안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네들과 글로 이런 말이 있었다. 이게 무슨 사찰이라면서 얼마든지 마사지 기사를 쓸 수 있었는데 모든 언론들을 그래서 이완규가 저희가 자살골 넣었다라고 하면서 저 원본을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오마이가 공개해서 자살골이 됐지 만약에 오마이가 저 원본을 공개 안 했다 그랬으면 저거는 엄청난 파장에 마사지된 가공된 기사들이 엄청나게 흘러나왔을 거라고요. 그러니까 저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서 원본을 검찰청 출입 기자들한테 줬는데 거기서 원칙이 원본 공개하지 말 것이라고 해놨는데 원본을 공개함으로써 윤석열에게 유리한 마사지 기사들이 엄청난 대량으로 쏟아져 며칠간은 도배할 수 있는 검찰 사찰은 다 거짓말이다. 이건 사찰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평이다로 이 기사를 가공시킬 목적이 있던 거예요. 가공을 못하니까 열받아서 검찰 출입 기자들이 자기네들이 단독하면서 막 써야 되는데 오마이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단독이나 검찰을 위하는 기사를 못 썼기 때문에 1년 출입 정지를 먹은 겁니다.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? 왜 오마이가 출입 정지를 먹었냐? 그것도 말도 안 되죠. 원본을 공개했다고? 아니죠. 자기네들이 가공된 기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검찰 옹호할 수 있는 기사를 못 썼기 때문입니다.